위한 고객 경험을 만든다는 쿠팡의 목표에 대해서라면 2014년에 반려동물 펫 카테고리를 런칭한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당시 국내 최대 반려동물 사이트에는 약 9천 개의 SKU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고객들에게 쿠팡 반려동물 펫 카테고리를 소개하기 위해 3개월 동안 9,500개 SKU들을 런칭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시 상품을 롱테일까지 매입하는 모델이 온라인에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업체들을 설득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과연 할 수 있겠냐? 불가능할 것 같다. 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사료부터 의류, 용품들까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하고 샘플 촬영부터 발주를 진행하는 프로세스까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전담하는 온보딩 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매 단계마다 새로운 챌린지들이 나왔었고 프로세스 생성 및 우선순위를 정하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했던 타임라인에 신규 카테고리 런칭을 할 수 있었고 과감한 베팅은 성과를 거뒀죠. 몇 년이 지난 지금 쿠팡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셀렉션을 갖추고 있고 대부분 로켓 배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겪으며 우리 리테일 카테고리가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쿠팡은 이커머스의 미래를 만들고 뛰어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비즈니스에 적용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속도, 효율성, 품질은 타협하지 않으면서 상품 구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1년 365일 수백만 개의 상품을 클릭 한 번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을 런칭하는 것이 돌파구였습니다. 로켓 배송을 시작 당시 고객이 쉽고 빠르고 편하게 신선식품이나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게 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비전은 고객이 퇴근 후 휴대폰으로 자정 전까지 찾는 상품을 주문하면 아침에 문 앞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쿠팡 고객이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로켓 배송을 위한 뒷단의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는 쿠팡이 앞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구축하고 관리하는 end-to-end 서플라이 체인도 포함됩니다. 현재 쿠팡은 30여 개의 도시에 걸쳐 구축된 물류센터 인프라로 수백만 개의 상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에서는 2020년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쿠팡이 직접 고용한 약 15,000명의 쿠팡 친구들이 특수 제작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포장과 차량 설계 통합으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에게 최고의 이커머스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모든 혁신을 쿠팡이 직접 계획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속도, 상품 구색, 가격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지금과 같은 대규모 성장을 이룬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선 쿠팡의 문화를 먼저 봐야 합니다. 쿠팡의 문화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수한 고객 경험을 만들겠다는 열정, 어려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려는 추진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 다양한 배경의 글로벌 팀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쿠팡의 팀원은 고객 경험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 서로에게 최상의 것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쿠팡에서 큰 성취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워킹맘이다 보니 아찔한 순간을 쿠팡 덕분에 모면한 적이 많습니다. 한 번은 딸이 학원을 다녀온 후 밤 11시경에 다음날 아침 수업 때 쓸 문제집을 사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네요. 당시 크게 당황했지만
쿠팡에서 검색해보니 다행히 그 문제집이 있어서 새벽 배송으로 바로 주문했습니다. 새벽에 잘 배송받아서 딸이 챙겨갈 수 있었고 쿠팡 덕분에 살았다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작년같이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시기에 마스크 같은 생필품이 떨어졌을 때는 쿠팡 덕분에 제때 가족들이 필요한 물품을 챙길 수 있었고요. 작년에는 정말 매일같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